엄청 큰 거 잡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실내 새우 낚시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우 낚시를 해서 이쪽에서 조리를 해서 먹는 데인가 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쇼!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 민물 냄새. 낚싯대가 이렇게 뭐 잔뜩 있고 민물 냄새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실내 낚시 체험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랑 같은 것 같아요. 새우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새우를 잡으면 조리비를 80원씩 따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긴 한데 손은 느낌이 있어서 잘 안 가죠. 무슨 물고기 축제 같은 거 할 때 꼭 하잖아요. 국내에서 저도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대만까지 와봤으니까 또 TV에도 이게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 250원, 2시간에 400원. 요리를 했을 때 요리가 넣은 것 같습니다. 새우 낚시를 하는데 새우 미끼를 씁니다. 아하. 어느 것을 고를까요? 너로 정했다. 가보자. 짜자자자자, 가보자. 아저씨가 추를 달아가지고, 높이가 맞아야 새우가 물겠죠? 버킹을 해주면, 그냥 하면 됩니다. 미끼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를. 이렇게 던져놓고, 도대체 얼마나 큰 새우가 걸리길래, 새우가 있긴 한 걸까? 불쌍한 새우. 또 너무 큰 거 잡는 거 아니야, 나? 대야 잡는 거 아니야? 아. 던집니다. 고!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인고의 시간이 되겠구만.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어. 과연 새우는 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큰 새우가 작은 새우를 사냥하네요, 사냥. 자, 이렇게 몸통하고 새우 대가리하고 분리를 한 다음, 새우 대가리는 이렇게 투척. 느낌 있는 것 같은데. 느낌 없고, 멀리 던져봤어요, 이번에. 먼바다 새우 사냥.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지. 이 새우들에게 모일 시간을 줬어야 돼. 모일 시간을. 자, 모이라. 동족을 먹지 않으려는 거 아닐까? 너무했지. 엄청 큰 거 잡으면 어떡하지? 이게 5분이야. 26마리나 잡았어. 소고구이. 이야. 조리가 다 되었나요? 휴후. 깜짝이야. 아니, 자세 바꿔갖고 다시 굴러. 아, 자세 바꿔. 다시 들어가라. 안녕. 갈게요. 맞죠, 이거? 예. 네. 아니요. 잘못 갔어요. 이렇게 해서? 아니요. 잘못 갔다니까요. 아니에요? 네. 대가리를 이렇게 까면 안 돼요. 다시 재도전. 여기 대가리 까는 거 보여주세요. 대가리 이렇게. 위에, 아니요. 위에만 뚜껑만 드러내야 돼요. 아, 뚜껑만. 네. 그럼요, 뚜껑만. 어? 잘 안 되는데? 네, 옆으로 해서. 아, 맞다. 예, 네, 그렇죠. 어, 아, 아퍼. 바로 그거예요. 아, 얘네들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 아유. 오케이. 그게 맛있는 거래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엄청 고소해야 돼요. 먹어요? 네, 근데 저희 한국 가는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은 공항까지 버스 타러 가야 됩니다. 대합실인 것 같고 2층 버스를
타고 타이페이 공항으로 이동할 겁니다. 영어로 안 돼 있어가지고 알아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세븐일레븐에서 아 진짜 기계가 사고 돈을 세븐일레븐 그 점원한테 주면 아. 티켓을 뽑아줍니다. 여기까지 안 오고 1층 버스가 들어오는 모습. 똑같은데? 의경제약 있다. 볼륨인가? 오, USB 충전. 좌석제 끼는 거. 컵홀더. 여기는 화장실.